안녕하십니까. 이탈리아 허바디스 채널입니다. 네, 오늘 2023년 1월 2일 월요일인데요. 2022년 12월 31일 9시 34분에 바로 전직 교황분이었던 요세프 라칭거, 바로 베네딕투스 16세 교황님께서 선종하셨죠. 그래서 바티칸 그 내부에 있는 마테르 에클레시에, 하나님의 어머니 수도회, 거기가 거주하시던 공간인데요. 이렇게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아침에 성 베드로 대성당에 그분 시신이 안치된 반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반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 한 3만 명 수준. 그리고 내일 수요일까지 일반 교훈을 받고요. 목요일날 1월 5일에는 성 베드로 대 광장에서 9시 반에 현직 교황분이 장례식을 집전하시게 되죠. 이게 이전 역사 속에서 보면 1200년대 중반 이후에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교황직을 마치신 분이 계셨고요. 또 1400년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상 600년 만에 처음으로 현직 교황분이 전직 교황분 장례식을 집전하게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이탈리아 공화국과 독일에서 공식 조문 사절단들이 올 겁니다. 나머지 나라들은 오피셜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조문을 오게 되겠죠. 자, 제가 오늘 여기 성당 앞에 광장에 조문을 위해서 가는 분들 모습을 좀 사진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회랑 기둥이 있는 쪽에서 바깥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보안 검색을 맞고 광장으로 오시게 되고요. 자, 저희 이태리 시티 투어는 박물관을 마치고 전용 통로로 해서 이전에는 성당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투어 설명이나 이 진행이 금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쪽 회랑 쪽으로 나와서 보안 검색 별도 없이 광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베네딕투스 16세 교황분 올해 향년 95세, 1927년 4월 16일 독일 그 남부 바이에른주에 속해 있는 마크로틀이라는 인구 2600명 수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고요. 지금 2022년 12월 31일 오전 9시 34분이 그분 사망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바티칸 시국이라는 나라가 생겨난 후에 정확하게 7번째 교황이시고요. 재임 기간은 3년 315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한 3만 명 정도 인원 예상하고요. 장례식에는 한 6만 명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깥쪽에서 이탈리아 내무부에 속해 있는 경찰들이 보안 체크 컨트롤을 한 후에 이제 내부에 들어오시면 가운데 바리케이트 쳐놓은 부분으로 들어가시면 성당으로 가시게 되고요. 바로 그분 시신 보관에 있는 공간으로 이동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그 남긴 유언에 따라서 특별히 뭐 고향으로 가거나 이런 유언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바티칸 시국 베드로 대성당 지하 역대 교황분들 무덤 있는 곳에 안치가 되겠습니다. 1월 5일 여기 목요일 9시 30분에 요 광장에서 장례 예식이 펼쳐질 텐데요. 그래서 지금 앞쪽하고 이쪽에 지금 의자들 요 참석하시는 분들 위해서 지금 준비해 놨습니다.
자, 지금 조문 행렬이 한꺼번에 다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쪽 앞쪽에서 조금 여유 공간이 이제 생기면 또 들여보내려고 여기 잠깐 멈춰 서 있는 상태고요. 성당 그 정면 가장 가운데 삼각 팀파노 아래에 있는 부분이 바로 강복의 발코니고요. 그 오른쪽이 바로 아베 무스파팜 We have Pope. 우리가 새로운 교황을 뽑았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공간인데요. 2005년 요한바울 2세 그분이 이제 4월에 돌아가신 후에 저쪽에서 새롭게 선포가 됐죠. 바로 베네딕투스 16세 교황분으로. 그래서 그분의 그 첫 연설이 아주 이렇게 학자다운 그런 연설을 하셨는데요. 저는 주님의 포도원에 작은 일꾼입니다. 그래서 장례식도 이렇게 엄숙하게 하되 아주 심플하게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플함을 살려서 장례식 치르고자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현직 교황분 급에 맞게, 물론 전직 교황분이시지만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넓은 공간을 위해서 지금 성베드로 대광장에서 치러질 예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즌이 이제 성탄 방학 시즌이다 보니까 1월 8일까지 애가 이제 주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방학이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 쪽에서 상당히 많은 지금 분들이 지금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11시 반 전에 제가 왔을 때는 바깥에 줄이 엄청 났었는데요. 투어 마치고 보니까 어차피 보안 검색을 건너뛰고 왔거든요. 그래서 줄이 길지 않아서 저도 지금 한번 내부에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자, 잠깐 멈춰 섰다가 이제 베드로 성당 내부로 가는 계단으로 진입했습니다. 자, 지금 성당에 들어왔는데요. 다른 부분은 다 막아놨고 삐에타 있는 부분도 막아놨습니다. 조문만 가능합니다.
이탈리아 코바디스 채널. 오늘 제가 여기 성당 내부에까지 가서 베네딕투스 16세 교황군 조문. 이탈리아 코바디스 채널에서 베네딕투스 16세 교황군 조문 장면 영상으로 담아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